2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겠다. 네,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독신에 대해서, 독신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은 죄인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독신을 죄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전통사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태도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신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이죠. 로마의 황제,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로마 1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내렸던 공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2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겠다. 뭐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로마 사회에서 과부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랄까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당시에 태동했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든지 사별한 사람이든지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과부들이나 아니면 미혼 청년들이 자신처럼 그냥 그대로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만 통해서도 보듯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의 입장은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과부들에게 결혼을 뭐 장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랑 결혼했다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념과 통념에 따라서 후퇴어 결혼을 해서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근본적인 태도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로 흡입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결혼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과부들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당시 일반 전통사회, 그리스 로마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교회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과부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선택,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존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이 공동체에서 잘 정착하고 사회적인 외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지지 않도록 존중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은 좀 다른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그 스피커들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결혼하지 않고 있거나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뭐 그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런 문화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뭐 성공한 사람, 결혼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 뭔가 실패한 사람, 뭐 불행한 사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시선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의 돌이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큰 명제만 정리를 해볼게요. 부족해서 독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결혼했겠죠. 예수님이 부족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독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보좌된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명제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만족과 우리의 존재에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생각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신비로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설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설계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정한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비밀을 배워가는 장이 열린 공간이 가족, 결혼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19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장,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적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린 역할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가꾸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셀로 가정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신으로 살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6장을 보면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절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